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가 세 분을 모셔왔는데 한 분은 아직 도착 전이고요. 두 분만 먼저 인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퇴근하시는 분을 잠깐 모시고 왔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동호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오윤희 과장인데 약간 전철에 문제가 생겨갖고 살짝 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다 전철 타고 왔는데. 아, 나 예, 진짜. 아, 오늘 날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9월 19일입니다. 오늘 9월 19일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에 예, 방송은 안 할 거라고 저희가 얘기했다가 그렇죠. 급히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중요한 또 저희 그 공지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이 또 있어갖고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한번 모였고요. 저희가 얼마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하루 만에 끝내는 미국 주식 투자를 끝내고 나서 지금 교수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다 이제 얼굴이 이제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날 어땠어요, 교수님? 좀 저요? 괜찮았나요? 예, 네, 괜찮았나요? 그때도 많은 분들 네, 오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네. 마음 분량으로 해갖고 네. 전 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계시지만 또 다른 것들로 기존 플래티넘 회원들 많이 오셨는데요. 일단 눈이 다들 빛나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역시 이번에 젊은 분들이 또 상담은 많고 또 여성분, 남성분 특히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역시 해외 주식에 젊은 피가 많이 모인다. 그리고 좀 익숙한 브랜드들은 많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네. 역시 이번에 또 팀장도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터틀 트레이딩 얘기하면서 네. 정말 또 반짝 물론 약간 어려움을 느끼신 분도 계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예 저희가 공지해서 그런지 노트북도 갖고 오신 분 많고 그렇죠. 아이패드나 네. 이런 태블릿 갖고 오신 분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지난 9월 15일 날 그 세미나의 중요한 부분이 터틀 트레이딩이었는데 네. 어려워하지 않았던가요? 많은 분들이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네. 이제 이쪽을 전혀 이제 네. 그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두 시간 이내로 이제 축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축약을 하고 이제 주식적으로 좀 한정시키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는데 빨리 설명하고 가야 되니까 그거를 또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었고 중간에 질문도 있었고 뭐 이래서. 약간 다 이해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천천히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 번에 다 이제 네. 예, 뭘 보여드리려니까 예, 조금 그랬죠. 예, 네. 그런 부분. 그 팀장님 강의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다.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어렵다. 낯설다? 어렵고 예, 낯선 예, 분 예,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지메일로. 네.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네. 이제 그걸 좀 보시고,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좀 강의가. 네. 한 1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아니, 좀, 그. 지연이라고 지연이 아니고. 연장됐죠. 연장됐죠. 일곱 네. 시간 반이었어요. 제가 다 계산했어요. 일곱 시간 반입니까? 일곱 시간 아니고요. 일곱 시간 반. 일곱 시간 반. 다섯 시 반에 끝났잖아요. 네, 저희가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저녁도 간단히 먹었는데, 제가 그동안 했던 세미나 중에서 가장 힘들지 않았나. 네. 예, 가장 또 집중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갖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예, 다 힘들었지만, 다 고생했지만. 예, 바나나 싸우라 그래요. 예, 바나나하고 또 약간의 또. 싸우라 그래요. 예. 먹을 걸 준비해 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일단 오셔갖고 사실 분위기가 좋았죠. 네. 분위기 좋았어요. 예,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세미나를 잘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그 가격은 다시 그 인상이 돼서
저희 굿 이코노미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우리가 또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했잖아요. 카메라 이번에 두 번째 썼는데. 어, 그렇죠. 카메라 썼죠. 이번에 예. 저희가 굿 이코노미의 여태 역사상 최고의 화질, 최고의 화질. 최고 화질. 예. 예. 왜냐하면 그거가 한 시간에 한 26기가. 어. 6기가. 예. 예. 그래서 예. 26기가 되니까 그거 올라가고. 한 시간짜리 그 한 시간을 통으로 26기가를 인코딩하는데 굿 이코노미 인코딩 시간만 3시간 올라가는 데는 다 40분 걸리는데 근데 그게 그 그쪽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무조건 30분이야 이내 끝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25기가가 넘어가니까 단 20기가 넘어가니까 단점이 하나 있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원드라이브 백업이 안 돼. 그렇죠. 이거 아주 대박인데 예. 우리가 다 주의했는데 예.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안 팀장님 거에 예. 세 번째 강의 있죠. 메인 예. 강의가 한 시간이 넘어. 그래갖고 28기가야. 대박이 났습니다. 예. 아, 이... 설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예. 그 20분짜리로 파일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있는데, 아 그건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져. 그래서 오히려 중간 중간에 끊는 게 그 보르시는 분도 좋고 네. 그게 맞죠. 네. 네. 파일을 이번에 열 몇 개로 날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작업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하셔갖고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고 올렸잖아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 왜 젊은 분들이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 지금까지 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는 생긴 일이래 예. 허드렛일은 다 제가 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약간 비고급적인 거는 제가 다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나눠 보면 영상 쪽으로는 사실 교수님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영상장님 잘하시죠. 아, 저는 뭐 형편 없습니다. 형편 없고 영상 음질 음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단순한 거. 예, 단순한 비고급적인 거지. 약간의 그 미적인 감각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들은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 그 이제 어떤 회사하고 MOU가 체결되면 저희가 많은 분이 바뀌는데 이 공지사항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모였고요. 저희가 지금 1년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니버스 50 플래티늄 회원에 대한 그 현재 그 뭐죠 서비스를 네. 일단은 접어야 될 걸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뭐 그 현재 파트너사하고도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유니버스 50 플래티늄 회원에 대한 자격은 가입은 9월 30일. 네, 말일까지. 네, 9월 30일. 이번 달 말이죠. 한국 시간. 네, 한국 시간으로 이번 달 말일까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홈페이지에서 내리겠습니다.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미주미에 있는 내용도, 동일하게 삭제를 해서, 앞으로 그 플래티늄 회원에 대한 가입은 이제 못합니다. 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플래티늄 회원이 없어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월 회원제도가 일단 나올 거고요. 월 회원제도는 이제 매월 돈을 내면서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니버스 50 회원분들처럼 어떤 특정한 영상 강의를 막 열어드리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요. 예, 힘들. 네, 네.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될 것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유니버스 50 플래티넘 회원을 대한 가입을 주저하신 분들은 네. 예, 9월 30일까지 지금 가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아쉽지만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가입하실 분들한테는 예, 꼭 말씀드리면 어때? 저희가 지금 작업을 중인데 관리팀이랑 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서버 관리팀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 중인데요. 곧 발표가 될 텐데요. 9월 30일까지 네. 지금 가격은 우리가 조정이 안 되는데 그 10% 할인 할인 쿠폰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카페에 올리겠어요. 카페랑 페이스북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쿠폰을 활용하는 건 일반적이랑 똑같기 때문에 US 스탁에 들어오셔갖고 딱 그 쿠폰 집어넣으면 10% 할인 결제돼 이게 예. 그렇게 해갖고 그건 하겠고 그거 전부 다 9월 29일 30일 그 30일까지만 쓸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념이 약간 그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서비스는 중요한 거는 이거랑 지금 그 플래티넘과 새로운 생기는 서비스의 차이는 딱 이거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모든 콘텐츠 저희가 얘기했듯이 모든 콘텐츠에는 그 자격증 과정 그리고 이제 사이다 경제나 다른 쪽 하는 콜라보레이션 제외한 거는 모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무제한으로 예. 360 모두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안 돼요. 프리 어드기니션 그러니까 연간 그리 저기 있잖아요. 그
에버랜드, 롯데월드, 자유월, 롯데 그 월드 이런 데 가면 연간 회원권 있잖아요. 그럼 아무 때나 막 가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해드릴 그런 수가 그런 없죠.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해서 이번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쿠폰은 곧 발행하겠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난 어제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이미 어저께 공개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뭐 서비스가 콘텐츠가 수수 한 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7개. 어, 탑 7. 예. 네. 그건 저희가 딱 보면 나오잖아요. 네, 제일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선택한 거. 네. 그 7개에다가 6개에다가 지난주 거. 예, 네, 지난주 거. 거를 포함해 갖고 네. 그거를 무제한은 안 되고 예. 네. 딱 10일간 열흘간은 완전히 그냥 10일 안에는 뭐 500번은 뭐든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열흘간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하나 묶어서 패키지를 그래갖고 본부장님이 제안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본부장님 설명해 예. 주셔야죠. 한가위 특별 패키지. 예, 한가위 특별 패키지인데 예. 예, 한가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네. 이번에 놀러 가지 않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만든 건데 7개에 대한 강의를 그 기간 동안 듣는 거죠. 연휴 동안. 근데 그게 끝나면 일단은 이제 또 자기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금액을 그냥 다 듣는다 그러면 한 두 배 정도 지금 책정된 금액에 한 두 배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줄여갖고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하는 거니까. 아. 금액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까요? 예, 나왔습니까? 예, 정확하게 예, 하면 예. 베스트 세븐이고요. 예. 베스트 세븐 플러스 예. 거기다가 유니버스 50 포트폴리오 예. 두 번 볼 수 있는 권리. 두 번. 아, 2개월치. 그러니까 지금은 예, 지금 예. 하시면 9월 거를 보실 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8월 말 리뷰 9월이고 예, 예. 다음 달 거죠. 두 번 볼 수 있는 그 체험권까지 이번에 본부장님 드리자고 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해갖고 그 가격은 뭐 무한대인데 88만 5천 원을 40% 오프한 53만 9천 원. 이것도 딱 아, 다음 주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 다음 주까지만 딱 상품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는 시점부터 열흘. 열흘.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게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번 상품에선 최적화된 거죠. 그래서 예. 공부를 좀 빡세게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면은 이번에 연휴 때 뭐 예. 놀러 가셔도 되고 지방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있겠으나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은 최적의 조건인가. 네, 예. 예. 당연하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부장 아닌 분이죠. 네, 저 같은 사람이죠. 네. 한번 앉으면 뭐 저 누가 업어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만 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조금 네. 가볍죠. 네. 네. 밥 먹을 때만 제가 일어납니다. 밥 먹을 때만.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번에 좀 놓치지 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무한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듣고 해서 이제 추석이 끝나면. 나도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이렇게 궁금한 지금 메일이 온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플래티넘 회원이 없어지면 네. 기존에 갑자기 보이던 영상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다 보이죠. 예, 그다음에 네. 월 회원 제도가 바뀌면 우리 또 끝나는 게 아니냐. 1년치가 아직 한참 남았다는. 예. 다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승계가 됩니다. 월 회원 제도로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고요. 정해진 기간 1년 동안은 예, 저희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 그 예. 말씀드리면 예.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일 대부분 이제 마이페이지에서 가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페이지에서는 다 살아 있습니다. 예, 예. 마이페이지 들어오면 플래티넘 회원만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제 영상을 제가 한번 봤더니 리스트가 굉장히 많죠. 한 80여 개 되네? 70, 100몇 개 되죠. 영상 수 개수로만요?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죠. 네. 바깥은 없지만 내가 이제 내 마이페이 들어가면 내 강의실에 그만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전혀 상관없이 1년 동안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플래티넘 회원 제도가 아닌 월 회원 제도로 바뀌는 것도 그들의 유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한가위 특별 특집 이벤트 그리고 또 유니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강의 때도 많은 분들 오셔서 배웠는데 일부 증권사 직원분도 오셔서 또 배웠거든요. 네네. 일단 그쵸. 그래서 증권사 직원분이든 일반 투자자 분들이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오늘 그 공지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시장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문득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또 우리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겁나. 저만 쳐다보면. 갑자기 급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모르는 걸 당하는 걸 즐겨갖고, 네. 매번 우리가 편집이 어려워. 내가 대답을 못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오늘 그 팟캐스트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네. 아,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그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아,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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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시황도 있지만 종목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거 먼저 설명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네. 수대 동안 10년 걸렸던 거 아니에요? 불현도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이 얼마나 맞을까 아침에 바로 확인한 겁니다. 네. 오늘 날짜로 마스터카드는 $220, 그다음에 비자카드는 147달러 예 63센트에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오늘 사상 최고치 같잖아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또 벅셔이스 벅셔스웨이는 이거 사상 최고치 가는 거 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늘상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 주 산다 그러면 바로 2주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2주씩도 역시 $218로 지금 사상 최고치 짜증시켜갔죠.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저희는 그저께 종가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룰루레몬 룰루레몬도 이게 과거에 그 어때 교육대가 먼저 2016년인가요? 2016년 여름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158 44센트 끝나면서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딱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시고 계시는데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들이 뭐 아니 끝까지 나 뭘 질문하려고 그래. 향후에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 한번. 결론을 갑자기 어려운 얘기 하세요. 그 벅셔이스웨이 같은 말씀드리면 그 올해는 좀 창피했죠.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워낙 달렸어요. 그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이어 투 데이트 오늘까지 연가 2019년 8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조금 이겼어요. S&P을 조금 이겼어. 조금 이겼어요. 창피할 정도. 그렇지만 10년 정도 보면 이번에도 여전히 80% 정도 빗했죠. S&P500 상당히 빗했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는 사상 최고가는 거는 그러니까 본부장이 늘 말씀하시던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거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주친화 정책이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1조 달러의 자사주, 그리고 1조 배당, 그리고 자사주, 그리고 M&A가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어쨌든 배당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을 뭐 1조 원씩 그 분기마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비자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님께서. 선생님께서 비자를 갖고 계시고요. 애플 사상 최고가 추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이번에 또 어찌됐건 미중 간의 테리프에서도 빠졌잖아요. 빼줬잖아요. 거기다가 수많은 금융주가 요즘 반등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올라가니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 제가 역설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렇게 도대체 무역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이슈도 많은데, 이슈도 많고, 막 서로 이제 으르렁 거리는 소리는 많은데, 도대체 미국 주식은 왜 오르냐 이거잖아요. 지금은. 그에 대한 답을 잠깐, 뭐 답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뭐 제가 알겠어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 정도 간단히 한번 해드리면, 늘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올라가는 힘은 다양한 이슈도 있지만 뭐 외부 악재도 있고 뭐 수급도 있고 다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두 개잖아요. 큰 울타리는 경제 지표. 그렇죠. 경제 상황이고 그렇죠. 얼마나 건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거잖아요. 기업 위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무역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뉴스보다 앞서 있을 뿐이다. 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3개월인가요? 한 번씩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문 투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69%가요. 69%가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 지역을 오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69% 그러면 야, 뭐야.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과거를 보면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 여전히 이렇게 올랐어도 가장 프라이머리 투자처로 했어요. 프라이어티가 1번을 했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거잖아요. 그럼 제일 이 시장에서 제일 위험스러운 요인은 뭐냐? 당연히 무역전쟁이죠. 그렇죠. 몇 퍼센트가 얘기하냐면 43%요. 43% 여전히 무역전쟁이 가장 나쁜 놈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큰 위험인데 문제는 지난 3개월 전보다 3개월 전은 55%였다는 거죠. 어, 좀 줄었네요. 그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 그게 뭐 우선 얘기냐면 똑같은 이슈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이 이기고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제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언젠가 떨어지겠죠. 언젠가 나빠지겠지만 그걸 예측해서 하는 거는 10년째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그날도 지난 행사에도 질문하셨고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저 똑같아요. 그냥 언젠가 떨어지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언젠가 꺾이겠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블랙락에서 블랙락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글로벌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다양한 리스크를 그 지수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보면 야 무역전쟁인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딱 작년 이맘때는 작년 이맘때는 딴 세상입니다. 언제 지금 한반도에 전쟁 날지 몰랐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 뭐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당히 낫다. 괜찮다라는 정도가 미국의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우리 또 팀장님한테는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 예, 네. 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조금 52주 신저가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 네. 예, 쉽게 얘기해서 뭐, 필립 모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제시페니 백화점. 네. 그러니까 빨리 소매 일반적인 백화점에서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런 기업들. 알트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트리아도 뭐 안 좋죠. 이런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그냥 이 중에서 하나. 담배를 안 드시니까 일단 필립 모리스는 모르시죠. 담배 안 드시잖아요. 네. 예, 네, 담배 안 드시고. 그러면, 지인은 아시고, 예, 네, 이런 거, 이런 기업들은, 50일 신저가 가는 기업들은, 네, 투자할 어떤 뭐 의향,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견해가. 이런. 뭐, 52주 신저가에 놀고 있어요. 그런 종목을 누가.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이걸, 일반적으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니까, 올라가는 놈을 잡아야 될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이제 올라가는 주식을 잡아야 될지, 떨어지는 놈을 바닥에서 잡아야 될지를 그걸 여쭤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떨어지는 놈들을 잡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50일 신저가를 갖고 있는 종목을 제가 딱 집어 온 거예요. 네. 내가 S&P 500, 내가 S&P 500을 다 뒤졌는데 네, 신저가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네.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찾는데 그러니까 클릭하면 나올 것 같은데 뭐 왜 이러대요? 아, 클릭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GE도 있고 뭐 제시페니 백화점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가 전 뭐 대표적으로 제가 또 방송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인데 일단은 필립 모리스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어차피 지금 흡연자가 많이 줄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그렇죠. 담배가 좀 안 피는 시기고 또 그걸 담배값을 올려갖고 충당했는데 그 역시 좀 지금 이제 넉넉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립 모리스는 주가가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페니는 백화점인데 사실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게 추가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다양하게 그렇죠. 실적이 좀 약간의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 어떻게 혹시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아, 솔직히 네, 그런 종목이 스크린에 걸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식을 뭐 바닥에 있는 걸 사서 진짜 반등을 노리는 그런 네, 거는 그거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봐야죠. 매일 보고 매일 보초 사야죠. 보초.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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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네, 얼마나 될지 조금 그런데 아. 10년이면 안 하시죠, 그런 거. 자야 돼요. 아, 그니까, 말은, 그런, 그, 바닥을 치는 종목들은 안 쳐다보시죠. 네. 저요? 예, 그냥, 예. 그게 이제. 18년째 뭐, 업력이 되시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보통 그 적자 전환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적자 전환이라는데, 흑자 전환이 나올 만한 회사들을 보는 거지.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바닥에서 터나는 거 찾으면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죠. 나죠. 네, 제일 나죠. 많이 나겠죠. 네, 제일 많이 나죠. 그게 보통은 이제 회사가 적자 계속 적자를 지속하거나 뭐 이익이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반대로 이제 이익이 올라올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보겠지만 그게 아닌 기업을 뭐 왜냐하면 그걸 돌아서는 거를 체크하는 수준에서 만약에 본다. 네.
그럼 뭐 할 말이 없는데 그걸 뭐 언제 사겠다고 이제 달려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그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나오는 질문 중에 그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은 무서워서 못 사겠다. 아까 언급한 종목들이죠. 네. 뭐 마스터카드니 비자카드니 지금 신고가를 기록 중인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벅셔스웨이도 있고 룰루레몬도 있고 이런 종목은 못 사겠다. 그리고 이렇게 GE처럼 유명한 기업인데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냐, 반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에서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근데 한번, 이게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뭐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이게 한국도 막 가치주라고 소위 말하는 가치주 내지 뭐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회사는 좀 괜찮거나 옛날부터 괜찮았던 회사들 가지고 보초 쓴 경우는 계속 보초를 썼거든요. 시장이 지금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전체 시장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놀아서는 계속 상대적 박탈감밖에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추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종목이 좋은 그런 흐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나 좀 가능하지. 지금 같은 성격의 시장에서 뭐 그쪽을 한다는 거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우리 저희 팀장님께서 그 팀장님 사수인가 직장 다닐 때 선배께서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라. 아는 유명한 사수가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이치 회장님이. 내가 지점에 올 때. 그러니까. 네, 그건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들었어, 그거는. 네, 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라. 네. 그게 상당히 좀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그게 미국에서 199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치 회장은 저도 아는데, 이게 저는 약간 더 조금 변형해서 만든 말인데, 왜냐 그게 그 미국에서 이제 1890년대 이제 근대 금융 막 시작돼갖고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제 저기까지 왔잖아요. 네. 1980년대 90년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큰 얘기에서 바이로 세일 하이 전략이 틀렸던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모멘텀 트레이딩 전략이 그때 나온 거예요. 주가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멘텀 이런 게 많이 나왔고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팩터 뭐 트레이딩 나오는데 그래갖고 나온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바이로 세일 하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바이 하이예요. 바이 하이. 바이 하이 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바이 하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다 나온 유명한 대답이 셀 하이어예요. ER이 붙는 거예요. ER. 그러네. 더 비싸게 팔면 될 거 뭔 고민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비싸게 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좀 싸게 살려는 애들 보면 머리 아프다.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켓 프라이스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논지죠. 그래서 상당히 약간 용기가 있는 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고 어떤 세미나에 오거나 강연에 오시거나 이렇게 저희랑 친해지려면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고점에서 사겠다. 그리고 더 비싸게 팔겠다. 라는 생각을. 아,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말이에요. 그걸 진짜 하여. 근데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이걸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20년 기다리면 또 살 수 있겠죠. 잘못하면. 왜? 아, 그래요? 떨어질 수 있고. GE가 한때 호령하던 GE가 10년 걸려서 15년 만에 이렇게 박살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 10년 기다리면 되죠.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비자카드, 비자카드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교수님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전에도 좋아했는데 그 주식으로 본 거는 금년 제가 언제 갔었어요? 5월인가? 그때 이제 캐나다 가서 기름부타가 캐나다 가서 기름부타를 좀 황당해갖고 내가. 근데 이게 얘기했죠. 지금 그렇게 그 동안에도 얘기하신 동안에 계속 주가 올라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싸다라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약간 접어놓고 주식만 보셔갖고 주식이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는 마켓 프라이스 좋습니다. 사는 좀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만 미국 주식에 성공하지 않을까. 아, 저한테 지휘 때문에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휘,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휘를. 일단,
실적도 안 좋고 또 뭐 회계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좋아요. 주식으로 아니라 회사가. 아 회사 그렇죠. 회사는 뭐 제가 아주 잘하네요. 거기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테슬라를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돈을 못 보니까. 아, 네. 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어 언제 왔어요? 네. 아 이 사람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갖고. 네, 네, 조금 전에 왔습니다. 미치다 우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네. 늦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다이어트를 또 운동을 엄청 해갖고 못 알아보네 또. 어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배가 다 없더라고요. 이 친구가 며칠 만에 어디 숨겼나? 어디 숨겼나? 아, 모처럼 음주를 좀 했더니 어디 뒷받이 되나요? 아니 그 수영을 아, 그거 엄청 네, 수영을 엄청 네. 수영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영장에 땀나게 아, 겨드랑이 땀날 아, 정도로 땀나게. 돼야지 수영에서는 살이 빠진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은. 제가 수영 선수한테 들었어 그 얘기. 오. 그렇지 않으면 살 안 빠진다고. 저는 이제 수영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요령이 없으면 힘을 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아, 요령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 포기하는데 하잖아. 겨드랑이 땀이 나나요? 온몸에 땀이 나죠. 아, 네. 그럴 거 진짜. 네, 네. 아, 우리 오과장께서는 요즘에 어제 뭐였지 제목이? 어제? 아 대신 질문에 됩니다 네, 대신 해가지고 대신 질문해 주겠다 해서 저한테 그... 대신 질문하는 거예요. 네. 뭐랬어? 난 몰라. 팟빵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 그, 네. 그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라는 컨셉으로 가지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좋은데? 네,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마이크 들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뭐 누구든지 됐어요. 어제 어제는 이제 장수석 본부장님. 아니, 저기, 저 길에서, 아, 길에서 만났어? 교수님도 될 수도 있고. 아니, 나 도망가야지. 그냥 저희가 그, 무슨, 어디, 뭐, 어디 건물이었죠? 어, 교주형 공제회, 그러니까 KB증권이죠, 지금. 알아, 알아. 네. 네. 그냥 거기 옆에 네. 있는 무슨, 뭐죠, 거기? 어, 어디에 계세요? 의자에서? 물어봤더니, 네. 여의도, 근처에 있다. 그러길래, 네. 어, 여의도에 뵙죠? 하면서 갔다가 이제 마이크를 더 밀었죠, 제가. 네. 마이크에 그만 쓰세요. 그, 저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산 거 있잖아. 그걸 쓰세요. 그거 할 때. 어제는 네, 이제 그냥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본 드림밀어 드림밀다 보니까 했는데 이게 또 다 준비하고 하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드림미는 쪽으로 해서 그거는 각도랑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어제 좀 편집도 좀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 드리려고. 대박인데 제목이 뭐야?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인데 주제는 어제 주어가 없어요? 그냥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미국 주식 아,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이 가장 궁금해하던 게 이제 미국 주식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목도 알겠고 뭐도 알겠는데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매매할 때 호가창을 보고 하는데 이런 거죠. 저, 나는 그러니까 주문을 할 때 주문가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130달러에 냈는데 체결된 가격 보니까 129달러에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 주식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떤 겁니까 하고 바로 마이크를 들이밀었던 거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저랑 쉽게 아니, 얘기하니까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네. 저기 어떻게 하면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대신 아 팟빵이라든가 네. 이런데 팟빵도 게시판에 올려줘서 좋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영상이 나온 그 게시판에도 좋은데? 좋고 그리고 좋은데? 저희 카페가 또 있으니까요. 카페도 카페.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카페 아니 저희라고 하지 말고 네 제가 네, 다 보고 아니, 있다 보니까 다 봐서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시면 못 해드려요. 어느 정도 좀 괜찮겠다 싶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예, 불시에 여기 세 분이 계신데요. 예, 예,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나 전화번호 바꿨는데.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황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황. 계속 올리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겠네요. 드디어 뭐 10년 만 국제 수익률이 3%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 아, 3개월 만에 올랐죠. 네. 또 뭐 중국에 대해서 또 네. 그냥 마음에 들면 한 10%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25% 때리겠다는 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세요? 최근 시황만. 예, 시황. 제가 여기서 한 10분 왔으니까.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걸 왜 어떻게 할까 이런 예.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러겠죠. 제가 제가 전문적으로 한 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제 전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 제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주식 하면서 예. 안 오니까. 예. 안 오니까 안 오지. 예, 안 오니까 예.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이제 그것만 가지고 노리고 있으면 예. 손가락 빨아야 돼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죠. 미국 주식의 팀 특징은 내려가는 건 계속 내려가고요. 그렇죠. 올라오는 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대박인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지금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예요. 네. 언젠가는 또 그럴 때가 오겠죠. 오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떨어지면 사야지.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시황이 네.
그 칼날이 떨어지게끔 만들진 않잖아요. 지금 시황 자체가. 그런 시황은 아니잖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망이고.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내가 저기 지난 그 직원 교육 때 가서 그랬다니까요. 네. 안 온다고. 그런 거 기도하러 성당 가지 말라고. 왜 그런 거 가서 그런 기도하냐고. 네, 네, 네. 지금 보면 뭐 트럼프가 네. 일단은 지금은 10% 정도 2천억 네, 달러 네, 그렇죠. 때렸고 네. 이제 내년 1월까지 1월 달에 25% 할 수도 있다 는데 일단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됐잖아요. 그리고 25%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소리고 그런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특징이 뭐 판을 깨진 않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협상을 계속한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충격파는 계속 오겠지만 네. 어느 정도 시장이 내성도 생겼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다 보면 서서히 또 실적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실적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다 잘 벌고 있고 그러면 또 실적이 다 파묻히다 보면 한동안 또 트럼프가 뭐 중국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그라들고 오히려 실적에 집중하는 그냥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네. 그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딱 주제가 딱 나왔네. 미국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 그러면 성공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네 명이 다 동의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요즘에 네. 시황 뭐 좀 체크해 보면 돼요? 전 시황보다 네, 시황보다 추석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선물요? 네. 아, 선물 같은 거 원래 저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갖고 네, 저는 네, 네. 3만 원인가 이상 안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한테 뭐 그 저거잖아 식용유. 네, 네. 식용유에서 무겁고 돈 안 되고 무겁고 돈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받으면 기분 안 좋죠. 식용유. 아, 얘기 기분 안 좋아? 아, 저는 햄을 받아서. 네. 아, 그래요? 잘못 받았네. 아, 빠져갖고. 그 보게 왜냐면 햄은 3만 원 이상이었고. 어, 그래요? 내가 안 받는데 비싸다 그래갖고 식용유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이런 거 받았더니, 네. 그거 있잖아. 그 길가에 가면 사과 있죠, 사과. 봉다리 두 개 이런 거에 6,000원인 거 있다, 6,000원? 큰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사다 주려고. 내일 금요일날 갖다 주려고. 아이고, 추석에 그런 온정을 훼손하는 행동이다, 그거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추석이면 오늘 특별 선물 하나씩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야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각자 준비 안 했어, 하나씩? 아, 저는 이제, 아까지 꿈과 희망을 드리려고. 아이, 그건 아니죠.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저는 제가 뭐를 얘기하는지, 저는 한번 꽂히면 엄청 꽂혀요. 그래서 보면, 작년 이맘때는 제가 페이팔이 맺혀 있었고, 기억나시나? 페이팔 맺혀 있었잖아요. 어디 가나 페이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페이팔로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더 관심 가졌죠? 작년에 책 쓸 때죠?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 막 책 쓰고 그럴 때 보면 제가 갑자기, 11월부터 해갖고 또 스퀘어 미쳤어요, 스퀘어. 아, 대박이죠. 예. 스퀘어 미쳤었잖아요. 금년 5월 달에 이제 그때 와서 저거 비자, 뭐 되나, 비자 전도사.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또 어르신들 만나니까 코스트코. 코스트코 참 어저께인가 그저께 배당 들어왔을 거요? 네, 맞습니다. 네, 딩동 사건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 들어왔는데요. 오늘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데요. 태어나서 제가 이 주식을 입에 뻐끈 탄 적이 없어요. 어? 진짜? 저도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 아는 회사죠. 아는 회사인데 아마 본부장님 정도는 이거 싱벌도 알 거예요. 알고 아마 매매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입 밖에서 입 뻐끗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추석 특별기. 팀장님도 얘기 안 했고 여기도 그 과장님한테 내가 내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 방송에서 단 한 차례 나는 오늘 첫 공개예요. 그거 내가 왜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고 칠줄 알지만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제 몸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걸 딱 싫어해요. 뭐 성격이 그러는데 저희 와이프 엄청 좋아요. 좋아하고. 아, 그렇죠. 네, 아니, 잘 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맨날 놀러 다니는 거죠. 친구들끼리. 외국 가서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무슨 브랜드 써요? 얼마 전에도 우리 와이프가 뭘 또 하나 사왔어. 제가 왜 생각나냐면 장갑이죠, 장갑. 장갑 선물을 많이 해요. 장갑? 골프 장갑. 아니, 장갑을 싹 많이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해봤더니요. 심벌부 들어가면 ELY입니다. ELY. 캘러웨이 골프예요. 캘러웨이 골프예요, 골프. 이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골프 하는 사람 중에. 골프를 잘 모르는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차트가 좀, 차트 못 듭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떻죠? 아니 제가 저희 와이프도 툭 하면서 하고 요번에 친구들한테도 다 코스트코 이런 데 가서 막 선물해서 나눠준다니까. 네, 네, 네. 코스트코에서 이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다섯 개인가 샀어. 친구들 준다고. 네, 네. 지난번에 바나나 갔대. 그때 내가 찾아 생각나서 찾아본 거예요. 네, 네. 사상 최고까지 뭐. 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오늘도 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최고가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늘 그렇잖아요. 이게 목표 주가에 개대도 낮잖아요. 네, 네. 그건 많은 사람이 다루지 않은 건데요. 지금 오늘 팁랭크 기준을 보면 8명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6명이 바이, 2명이 홀드하고 스트롱 바이. 목표 주가의 게리더는 $23 어느 정도밖에 이 가격이랑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보면 요번 네, 네. 추석 때 얼마나 또 외국 가서 골프 치시겠어. 대박이네. 이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골프채 골프 하는 사람들 이거 내 이거 아치 안 쓰는 사람 처음 한 명도 없어. 네, 네. 저도 골프채 이거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 것도 네, 이거고. 네. 저희 와이프 이번에 장갑 이거 다 나눠줘. 이건 네, 네. 모르는지 우리 와이프가 주로 쓰는 장갑도 이거고 저도 쓰진 않지만 제 장갑 이거거든요. 네. 타지 않지만 네. 신발도 있고 신발을 하면 다 나이키 아니면 이거 캘러웨이 아니야? 네. 네. 그렇죠. 팀장님도 안 하세요 골프? 제 채도 이건데요. 오 첼. 근데 제 클럽도 근데 뭐 근데 우드는 어차피 드라이버는 타이틀 리스트고 뭐 이건 뭐 사람마다 틀려서 뭐 근데 어쨌든. 요즘 광고는 누가지? 옛날 원래 이제 미켈슨 했거든요. 예. 네. 네. 미켈슨 했는데 미켈슨 했는데 요즘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될 것 같아. 아 저는 네. 아니 팀장 본부장님 제가 입방껏 낸 적 있어 없어? 없습니다. 켈러의 이거 제가 얼마나 입이 간지럽겠어 그랬는데 오늘 방송 한다길래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추석 선물로. 진짜 이거 추석 선물인데요?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차트에서. 아니 아니 이런 걸 물어보고 나서 나한테 나중에 떨어졌다고 그런 컴플레인 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골프를 날 안 쳐. 하지 마세요. 골프를 하지 마. 아니 안 치면 하는데 내가 골프를 치는데 이 장갑 있다. 공도 있다. 아니면 채가 있다. 드라이버 뭐 있다 이거야. 그럼 한번 벌써 지금 저기 우리 여기 방에도 지금 팀장님이 있고 네. 장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종목 주가가요. 올연 처음에 해도 13달러 14달러였거든요. 올해? 예.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23달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단순하게 하면 이거 지금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지금 다 펑샨샷 때문에 중국 사람이 난리 났잖아요. 룰루레몬 올라가는 거가 중국 사람이 입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룰루레몬 전문이죠. 룰루레몬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중국 여자는 네. 3대 요소. 3대 요소. 네. 프리미엄. 네. 고급스럽다는 럭셔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 쫄바지잖아요, 쫄바지. 쫄바지가 아, 혁신하다가 쫄바지 나오니까 좀. 제가 그거는. 그런 기능성. 네. 기능성. 아, 그 딱 알아들어야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딱 세 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50년 보유해도 괜찮다는 게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예. 네. 근데 세 번째 중국이 중국이 어떻게 하셨죠 그런 걸? 아, 저요? 진짜 예. 전문인데 룰루레몬 전문. 예, 예. 아니 보부장님 절 너무 무시하시네. 아무리 제가 저급한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날 잡아서 오라. 하여간 모든 게 중국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나이키도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이키도. 그쵸, 요즘 예. 보면 그 골프 여자 골프 보면 남자는 여전히 미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여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잖아요. 중국 여자잖아요. 펑샨샨이었고 요즘 보면 엄청 잘하는데 태국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태국 여자. 태국 여자 있어요. 네, 이름 모르겠는데 태국 여자도 엄청 잘해요. 걔도 이제 뭐 미국에 오래 살았던 애인데 어찌되었건 저는 딴 걸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이게 이제 저는 하여튼 이거를 살 거예요. 아직 안 샀는데 살 거예요. 저는 산다고 또 사잖아요. 3.5, 100주 사면 되잖아요. 15주 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쓰는데 골프를 안 한다. 그럼 사지 마. 나는 골프는 나이키만 하고 뭐 타이틀 리스트만 하지 마. 네. 근데 내가 캘러웨이가 있어. 네. 장갑이라도 입고 있어. 신발 있어. 아, 그럼 한 주라도 사보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라고. 네. 전혀 쓸데없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는 필라코리아보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필라코리아가 지금 타이틀 리스트 네. 필라코리아도 엄청 올라갔는데 물론 같이 올라가겠죠. 같은 이유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한하면 북한에서 뭐 골프장 있는 그 아 뭐 이래 있잖아 뭐 티 있잖아 그 회사 있잖아 이거 티 있잖아 그거보다는 제가 이걸 사는 게 낫겠다. 거기 가서 골프 치는 사람 중에 딱 장갑 한번 볼까요? 골프 키 한번 볼까요? 백 한번 볼까요? 이거 있을걸. 그래서 그거 사시라죠. 아, 그니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주식에.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 네. 금요일 날, 그 토요일 날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날 이렇게 종목을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고. 맞아, 그날 추천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 딱 얘기했잖아. 오늘 네. 추천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네,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를 안 했죠. 네. 10년의 고점을 벗겨내요. 아니, 제일 맞힌다니까. 이게 제일 고점이 거의 40불. 언제냐? 97년 한참 이제 골프가 미국에서 제일 좋을 때가 이제 네, 거의 20년 전이네요. 경기 진짜 좋고 중국 사람하고 우리 와이프도 한 달에 두 번 가죠.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 그런 때는 아니고 비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저점에서 본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아까 20년 전에 40달러요? 23달러니까 뭐 더 비싸게 팔면 되죠.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주식을 좀 살려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여튼 하잖아요. 네. 난 골프 안 친다. 싸지 마시고. 네. 대박.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이번에 좋았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인데. 본부장님한테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어. 15달러 떨어져서 그러면 본부장님 메일로 항의하시는 거로. 저는 뭐. 이거 뭐. 다시 한번 이거 잘 모르시니까 심볼이 ELY입니다. ELY.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배당도 조금 줍니다. 아, 배당 얼마 안 돼요. 똑같지만큼에. 배당이 안 준다는 게 이유가 뭐겠어, 본문제. 내가 그것도 본문제한테 배웠어. 뭔지 아세요? 예, 뭐예요? 배당이 안 준다는 거는 아직까지 성장할 게 많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예. 일단은 전체적인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저같이 이렇게 네. 선물 좀 갖고 해야 돼. 이 양반들 지금 나이든 나이 먹은 나이 갖고 왔는데. 내가 진짜 박자를 맞춰주니까 진짜 안 가져줬어요? 아,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종목이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옆에서 이제 인상이 있어요. 아니, 나는 솔직한 얘기로 종목 얘기하는 게 선물이었으면 난 100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진짜 뭐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뭐 티를 100벌 쏘겠다든지, 디즈니 티를 쏘신 줄 알았는데, 하여간, 전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 최근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펑크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왜냐면 괜히 엄한 사람들까지 심보를 알게 돼갖고 위험하지. 예, 그런 거 하지 말까요? 예, 일단 그 있잖아요 요즘에 아,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그 의료용 대마초 아, 그런 거 예, 그거 그냥 그런 기업이 있다고 아세요? 내 심보를 얘기 안 할게. 이게 한 달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예, 이 무슨 주식이거든요? 그런 주식? 일단 이걸 내가 나한테 지금 메일이 왔어. 이거 사면 어떻게 했냐. 근데 정확히 10배가 올랐어 한 달 만에. 이게 지금 뭐 된다 지금 또 합법화가 되고 막 얘기 많잖아요. 우리 맞아요. 알잖아요 교수님. 미국 저는 뭐 미국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데 막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막 합법화가 돼갖고 쉽게 해서 신경계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놓아주는 거야 의료용으로 놔줘서 이제 약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실적에 대한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 예.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나나 대마초가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의료용으로는 좀 좋게 쓰이더라. 그렇죠. 잘 쓰면 약이고 네, 잘 쓰면 약이죠. 못 쓰면 네.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뭐 캐 네. 무슨 무슨 주식 뭐 티 뭐 이런 주식 안 좋은 거 마시고 이런 것도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주식이 예. 네,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배 올라온 거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을 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또 이제 꿈과 희망을 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겁니다. 왜냐면, 꿈과 희망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월에, 어쨌거나 우리가 많은 모습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많은 또,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네. 그런 것들로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더, 새 단장을 해서 나가는 모습이 제가 선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상황 있잖아요.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 회원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 이벤트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셔갖고, 이번, 연휴에는, 예, 좀 미국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네. 한 2분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추석이니까. 네. 뭐, 덕담 정도 한마디 하시면서, 예, 방송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일단 10월 17일에 아, 뭐래 이거? 자, 미래세 대우에서 이제 뭐죠? 그 아, 오케이, 오, 정기 오, 교육을 오, 합니다. 오, 예, 해야죠, 네, 정기 교육 10월 17일 수요일이거든요. 아, 네, 오후 수요일. 2시부터 이제 오, 할 예정이고요. 오후 2시요? 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할 건데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곧 안내가 들어가고 할 거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고요. 네. 네. 그건 회 고객분들만 일정 수준 고객 됐는 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일단 그냥 뭐 그냥 아무나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미국 주식에 한 번이라도 매매해 보신 분들 기준으로 할 건데 고객분들. 지금, 네, 네,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시니까 네. 아, 고객분들 그리고 지금 지금이라도 그, 미래 세대우의 계좌를 만들고 하면 되죠. 네. 그거 참 그 못 오신 분들은 다 영상으로 다 나중에 제공해 주세요. 네, 일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이번에 어디 가시나요? 연휴 때? 어딜 가요? 네, 일만 하신다고 소문에 의하면. 아, 저 지금 아 이거 진짜 이거 말하기 뭐한데 아, 나 캔슬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얼굴로 나 얼굴로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얼굴 본 적 있어요? 사람 얼굴 잘못했네.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표정? 에 뭐 네. 그냥. 집이나 갔다 와야지 뭐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어. 지금 방송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어디 가시나요? 아니요, 저도 못 가죠. 네. 저는 10년 만에 한국에 그냥 계속 있어요. 아, 추석 10년 때 만에? 어. 10년 계속 외국에 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도 업무에 시달리는 바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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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10월 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추석 때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과식이 문제입니다, 과식이. 예, 과식하지 마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예, 좋은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인사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